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얘기죠. 자, 이태양 전 NC 다이노스 투수였던 이태양 씨가 이제 문우람 씨의 결백을 갑자기 주장하기 시작해요. 제가 왜 이태양 씨, 정우람, 이태양 씨, 문우람 씨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 KBO 리그 영구 실격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선수 호칭을 붙이지 않고 C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태양 씨하고 문우람 씨가 갑자기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는 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된 경위 설명. 해서 그 경위를 설명했고, 그리고 구단에게도 억울함 호소하면서 구단에서도 도와준다고 약속하면서 자수를 권유했다. 하지만 언론과의 접촉을 막고 나에 대한 악의적인 인터뷰를 했다. 설령 야구를 못한다 하더라도 진실만 꼭 밝히고 싶다. 승부조작 브로커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라고 했고요. 그래서 브로커와의 대화를 공개를 했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의 실명, 여기서 언급된 사람이 정대현 선수 은퇴했나? 어쨌든 정대현 선수, 문성현 선수, 김태형 선수, 김수환 선수, 이재학 선수, 정우람 선수. 현재 KBO 리그 관계자는 문우람 씨에 대해서는 재심 결과를 보고 상벌이 청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었대요. 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죠. 실명이 거론된 선수들은 구단이나 선수들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할 것인가? 일단 확인 절차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해당 선수 소속 팀들이 바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정우람 선수 쪽에서는 기자회견 중 밝혀진 불법 시설 운영자 및 브로커들과 일절 연관성은 없으며, 정우람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조차 이해할 수 없다 하고 부인을 했어요.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김태형 선수, 구단 관계자와 일단 면담을 했고요. 이태양 선수와 전혀 친분이 없고 승부조작과 관련된 어떤 제안도 받은 바가 없어. 그리고 아, 그 정대현 선수는 그 넥센 히어로즈구나. 그 히어로즈도 문성현, 정대현 승부조작 혐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이노스는 이재학 선수가 이미 몇년 전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었잖아요. 이재학 선수는 이미 무혐의잖아. 그래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한다. 당시 이태양 씨는 2015년 유죄 확정, 그리고 문우람 씨도 당시 승부조작 제의한 혐의, 이태양 씨는 가담한 혐의, 해서 문우람 씨는 1심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문우람 씨가 당시는 상무 피니스 복무 중이었는데 이제 전역 후에 항소를 했는데 기각됐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그리고 영구 실격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요. 글쎄요. 자, 댓글 한번 볼까요? 브로커인가? 이태양 끌어들이려고 구라친 것 같구만. 믿어도 브로커 말은 믿냐? 허위 주장하는 것 같진 않은데 저럴 이유가 없다. 어차피 다시 판에 들어올 수도 없을 텐데. 얘네들도 했는데 너도 해라. 뭐 이런 거. 증거가 있다는 뜻인가? 문우람은 정말 억울한 것인가? 정우람은 정말 떳떳한 것인가? 진실이 궁금하다. 경솔하네. 자신 때문에 이미 문우람이 누명 썼다고 하면서 또 다른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다니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냥 신고를 해라. 얘는 반성은 말로 안 하고 아직도 그냥 재수없어서 걸렸다 생각하는 모양이.
애초에 이태양이 거짓 증언에서 문우랑 끌어들여서 억울하게 유죄받은 거잖아. 뒤늦게 반성하고 도와주고 싶었으면 네가 증언 잘못한 거야 똑바로 사과하지. 확증도 없는 엄한 선수를 실명을 폭로하면 네 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것 같았냐. 인간 말종 이태양. 한화 이태양 기분 나쁘겠다. 범 태양으로 따로 표기 부탁한다. 한화 태양으로 개명했음 합니다. 한화 투수 중에 9위 가장 뛰어났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몇몇 전문 선수 트레이드 안 했더라면 헐. 정우람의 승부 조작 방법은 확실하지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데? 마무리 투수가 선발 투수처럼 언제 기용될지도 모르고 하나라는 팀이 지는 거에다가만 조작할 수 있는데 이걸 마무리 투수랑 모의를 할까? 뭐,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여간. 이태양 선수는 왜? 이태양 씨는 왜? 왜? 자기는 이미 제명되고 나서 다른 선수들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뭐, 나만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건가? 1993년생이죠? 이 사람인데.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석. 하여간 이제 선수와 관련된 기록에는 전부 다그 이제 다 취소선이 그려져 있고요. 영구제명으로 자격 상실. 그렇고 우누람도 같이 먹었네? 팔꿈치 부상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승부조작에 연루됐으며 그 NC 다이노스는 바로 이태양 선수와 이태양과의 계약을 해제했고 격리 조치. 근데 이태양 씨 같은 경우는요, 그 승부 조작을 이제 가담을 했는데 문제는 그 승부 조작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해서 그 조폭 쪽에서 손해를 봤었대요.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실패하면 브로커한테 협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프로야구 매니저 게임 측에서도 바로 다음 업데이트에서 그 이태양은 신병수라는 이름으로 가명 처리했고요. 유창식 문우람은 신정수 신기수 가명 처리. 한정격이라는 이름으로 가명 처리. 다 가명 처리됐어. 이팀민 컴투스 매니저. 뭐 그렇고요. 그리고 최후 진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겠다. 가족에게 죄송스럽고 야구 사랑하는 팬들에게 죄송하다. 근데 항소. 몇몇 전 동료 선수들과는 아직도 친분이 있는 듯하다. 모자도 재판에 썼던 그 모자. 그래서 강장산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이태양 씨 사진을 올렸다가 엄청나게 그 욕을 그 들어먹었고. 그리고 이태양 씨. 이태양 씨는 영구 실격. 그 유창식 선수는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3년 실격.
그리고 이태양 씨는 2심도 패소. 그리고 12월 10일. 자, 2심 패소하자마자 바로 발표를 했어요. 죄가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하면서 일부 선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브로커가 자신들을 포섭할 때 거론됐던 선수들을 언급하고 왜 저들은 조사를 하지 않았냐 하는데 어쨌든 근데 정대현, 문성현, 이재학 이미 다 조사 받았고 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선수들이잖아요. 참 그래가지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NC 이태양 씨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현역 이태양을 혼동해서 잘못된 사진을 게시하니까 이제 선수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언론사에게 신속하게 정정하고 현역 이태양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대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정말로 그러면 누군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태양 씨가 그래, 니들도 엿 먹어봐라 뭐 이러면서 다시 언급을 한 걸까? 나만 죽긴 싫다 이건가? 하여간 설사 그 언급한 사람들의 그 승부조작 그 가담 혐의가 사실이라고 해도,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거를 영구 제명된 선수가 그렇게 밝혔어야 됐을까? 그것도 재판에서 패소한 직후에, 자숙해야 될 시기에, 설사 그게 사실이었더라도, 이태양 씨의 그 생각은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설사 밝혀지더라도, 이 사실이다도 그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이제 경찰이 그거는 이제 조사하는 쪽에서 좀 더, 이거 약간 여기서 정말 끝났을까 하면서, 뭔가 미심쩍하게 덮은 게 있지 않나 하면서, 그러면서 재조사를 했어야죠. 왜?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폭로를 할까? 그럴수록 더 욕을 얻어먹는다는 걸 누가 모를까? 전 LG 트윈스 투수였던 박현준 씨 있죠? 박현준 씨가 지금 박현준 씨는 새 출발했죠? 박현준 씨는 이제 1986년생 어쨌든 박현준 씨는 영구 제명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현준 씨는 그 이후에 군대 갔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다 왔었어요. 박현준 씨 같은 경우는. 근데 KBO 리그하고는 메이저리그, MPB 그리고 대만 리그 이세 국가에서는 그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 제명되면 못 뛰는데요. 도미니카나 멕시코나 이런 데는 갈수 있거든요. 협정 미체결 관계라서.
어쨌든. 근데 그 원래는 한 번만 더 던지고 싶어서 도미니카를 갔는데 이렇게 다시 말이 나오면서 부담이 생겨가지고 귀국을 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핸드폰 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전주에서 대리점 점장이 됐으며 일단 부모님이 운영하는 호프집은 돕고 있다.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 그래서 마흔 돼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현재 대리점 점장으로 살고 있다. 휴대폰 관련 상담 필요하면 전화번호로 연락해라.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어요. 박현준 씨는.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공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매장에 있는 TV에서 야구 중계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야구는 그립다는 거지. 하여간. 근데 박현준, 제가 박현준 씨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꺼내냐면요. 지금 이태양 씨가 이 폭로한 거 있잖아요. 그 사건이요. 후배들이 설마 이거는 자기 사건 때못 잡혔던 그 다른 건이나 아니면 뭐 응? 그 이전에 저질린 게 이제야 밝혀졌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 신인 오리엔테이션 때 부정 방지 교육 강사로 초빙이 됐었죠. 그 이승엽 씨 당시 이승엽 선수였죠. 그리고 그 이승엽 씨의 바로 다음에 나와가지고 짧고 굵게 얘기했죠. 그 준비 없이 나온 이유는 자기 자신이 가장 훌륭한 교부제니까. 그래서 나를 보고 느끼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제발 나처럼 되지 말아라. 승부조작은 정말 가까이 있다. 선배가 내가 직구 던질 때는 네가 쳐라 해도 절대 하지 마라.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 생각하면 승부조작은 해서 안 된다. 제발 나같이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달라. 라고 했죠. 그렇고. 그리고 박현준 씨는 최성국 씨와 함께 그 마재윤님의 그 방송에서 금치거. 그리고 어쨌든 박현준 씨는 군대를 현역으로 가면서 그게 아마 그 자숙의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참이 프로 의식이라는 게돈 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 박현준 씨그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제발 자기처럼 되지 말라고 했었죠.
하여간 박현준 씨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참이 승부조작과 관련된 이 연론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그 말을 어떻게 잊지를 못하는 게참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세계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해외 스포츠 컨텐츠를 좀 주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해외 스포츠 컨텐츠를 주로 하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승부조작? 계속 나오니까 좀 뭔가 계속 고정적으로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뭐 그렇단 얘기예요. 물론 제가 KBO 리그와 관련된 얘기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가끔씩 중계도 하고요. 정말 좀 깨끗한 야구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누구처럼 약 먹고 그러지 말고.